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에. 안녕하세요. 쪼야쿡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살살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잔칼국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약간 도톰하게 채썰어 줍니다. 양송이 버섯도 채썰어 줄게요. 애호박은 반을 자른 뒤 어슷썰기 해줍니다. 대파는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잔칼국수에 감자는 빠지면 아니래요. 자색 감자도 썰어줍니다. 적당한 크기의 냄비에 생수, 갈아둔 다시가루, 된장, 고추장을 넣고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풀어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참치에, 맛술, 국간장 골고루 잘 풀어주세요. 다진 마늘도 넣어줍니다. 생칼국수 면을 준비합니다. 삶을 때 엉겨붙지 않게 풀어서 준비해 둡니다. 냄비에 따로 물을 좀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자색 감자를 먼저 넣어줍니다. 끓여서 한김 식힌 물에 면을 넣어서 밀가루를 한번 씻어줍니다. 예전에 그냥 바로 넣어서 끓였더만 죽처럼 되더라고요. 감자가 익고 있으면 면을 넣어줍니다. 넣고 세게 휘젓지 말고 서로 엉겨붙지 않게 살살 저어줍니다. 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준비해둔 야채를 넣어줍니다. 올여름은 진짜 많이 더웠죠. 그런데 갑자기 살살해지니까 겨울이 바로 온 것 같죠. 이제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게 생각이 나네요. 떠오르는 거품도 걷어주세요. 풀어놓은 계란을 살짝 구워줍니다. 딱 60초만 기다렸다 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 홍초도 넣어줍니다. 이제 2분만 더 끓여줄게요. 옆에 남편이가 빈 그릇 들고 벌써 기다리고 있네요. 무척 살살해진 날씨에 얼큰하고 시원한 잔칼국수 한 그릇으로 살살함을 달래보세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도 쪼야쿡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